예, 유상범 당 수석 대변인은 조금 늦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 다 오셨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0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이양수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당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순으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안건 보고 및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당 수석 대변인께서 당으로 돌아가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공개 고위 당정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는 당으로서도 지도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 없고, 또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신 지 400일이 되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일, 400일을 지나면서 당과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과 사이에서 생산적이고 건강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민심을 잘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한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은 서로 간에 긴밀한 논의를 거친 다음 민심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촉진제와 윤활유 역할을 같이 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고 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더저 진일보에서 민생을 좀더 디테일하게 챙기는 성과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사이에 우리 민심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혹시나 어떤 불합리함이나 혹은 부작용 같은 것이 생기지 않는지 그 AS도 애프터 서비스도 꼼꼼히 챙겨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될세 가지 안건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과 현황,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중대범죄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그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지금도 토요일마다 전국을 유람하면서 계속해서 괴담으로 당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면서 수위하고 있는데 이게 뇌피셜 이런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내부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성 추락, 뭐 도덕상실증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에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 하더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4, 5년 후에 우리나라 해양에 도착한다는 것이 과학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괴담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소금 사재기 같은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민심을 더 흉악하게 흉흉하게 하고 민생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민주당이 야기하고 있다.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 광우병 괴담 사태 때 뇌송송 구멍탁 뭐또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 청산가리 마셨다는 소식 들어본 적도 없고 뇌송송 구멍탁 뚫렸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국민 경제만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반미 감정을 오히려 불필요하게 촉발시켰던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추억을 다시 되살려서 야당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든 민생 경제는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이 민주당부터 살고자 하는 식의 선전선동에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 당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문 사항들 또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는 등 괴담 바로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양 방성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조사의 확대라든지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오늘 논의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질기 취약 계층 보호 대책 또한 벌써 여름에 접어들었다고 할 만큼 뜨거운 날씨가 보이는 만큼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노인과 아동들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교 도움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 어떻게 그 끼니를 잘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대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뜨겁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의장님께서 개선을 담은 돌려차기 방지 3법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 포함해서 효율적 방안들이 오늘 마련되었습니다 합니다. 오늘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님 생신이시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생신날 이게 또 손자들 손녀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가져야 될 텐데 또 당면 현안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한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할 때 답변하신 사항들 아주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호소력 짙게 제대로 된 사실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모습들 매우 인상 깊게 봤습니다. 우리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일부 야당 인사들의 저급한 여러 가지 정치 공세에 대해서 정도를 잘 지키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빛났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 총리님 축하드리고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전반적인 그 상황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면서 공포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고 연일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답정여식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IAEA가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뭐라 한들 정부는 무조건 방류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행동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은 문재인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조건으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괴담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하지만 지난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제소를 검토했다가 접은 적이 있습니다. 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위험성 입증 책임이 우리 측에 있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도 못하던 것을 이제 와서 우기고 있으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핑계로 괴담을 생산하고 공포 마케팅에만 몰골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매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 방안과 수산물 안전관리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광우병 괴담이나 사드 전자파 괴담 때처럼 허무맹랑한 괴담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국가 에너지가 흡입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우리 바다와 우리 국민의 밥상, 우리 어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대표님 취임 이후 당의 새 지도부와 정부가 함께 국정을 운영한 지 100일이 경과했습니다. 그간 당은 민심의 전달자이자 민생 해결사로서 정부를 적극 도와주시는 한편 천원의 아침밥, 전세 사기 대책, 마약 대책 등 경제, 민생 대책 추진 과정에서 당정 공조도 더욱 긴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정이 원팀으로 조화를 이루어 국가적 과제들과 민생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상황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오염수 처리는 국민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검증,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와 동일한 입장으로서 이에 따라 2021년부터 IAEA의 검증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 등이 지속 참여하고 있으며 5월에는 정부 시찰단을 파견하고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정성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011년 이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약 7만 5천여 건의 검사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 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한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서 우리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관계부처와 진행하고 있는 일일 브리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이 언제라도 투명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하절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입니다. 금년 하절기는 예년에 비해서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폭우도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추진 중인 지원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당과 함께 협의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중대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사회활동 복귀에 따른 위험도가 높지만 현 신상 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여성,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신상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최근의 얼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 우리 지도부 여러분 한 달 됐죠. 예, 반갑고 특히 그 사흘 전에 100일 되셨죠. 그러니까 저 당정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내일부터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에 나서십니다. 저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그 박람회 기구 총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우리 상대자가 세계 최대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힘겨운 경쟁이 예상되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은 그 인구 감소로 그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그 우리 경제의 저변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반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논의됩니다. 그 최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촘촘하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야권 일각에서 뭐 또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 재원이란 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얼마 전에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셨지만 추경 대신에 경제가 민간 부문 위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 촉진 그리고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최근에 수출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사우디나 UAE 또 미국 등으로부터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제 앞서 대표님, 원내대표님, 총리님 다 말씀을 하신 만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런 그 괴담으로 어민 수산업자들이 또 피해를 입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과학의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런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후진적이고 또 반지성적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러시아나 미국, 태평양 도서국가는 오히려 문제 제기가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관련 보고에서 괴담과 거짓 성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도 얼마 전 대통령께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오늘 좋은 대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